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던 인간 중심의 문화, 인문주의를 다시 추구하자는 예술 운동을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와 풍부한 유산이 남아있던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문화 부흥 운동은 수많은 천재 거장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화에 있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플랑드르, 네덜란드, 독일 등의 북유럽 르네상스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국의 유산을 간직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아 고대 문화를 모방하려 했고,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런 문화적 토대가 부족했던 탓에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회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도 인체 비례 등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추구했고, 원근법을 발명해 철저한 계산 아래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회화의 인물은 모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탓에 그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는 정교한 사실성과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원근감은 느껴지지만 이탈리아 회화만큼 정확하게 그린 것은 아닙니다. 또 초상화를 그릴 때는 인물의 단점도 가감없이 그렸고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는 성당의 벽을 장식한 벽화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거장들은 성당의 주문을 받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종교화를 벽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회화는 캔버스나 목판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플랑드르 화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얀 반 에이크가 유화 물감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유화 물감 덕분에 북유럽 회화는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었고, 잘 마르지 않고 번지는 물감 특성상 입체적인 명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대표작 중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인물의 구도는 철저한 계산 아래 그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실점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한 배경 등은 이 만찬 장소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라파엘로는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상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인물 표현으로 성모 마리아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초원의 성모뿐 아니라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림은 모두 조화롭고 이상적입니다. 사실적인 표현과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는 북유럽 초상화의 특징은 플랑드르 화가 얀 반 에이크가 그린 얀 더 레우의 초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린 탓에 얼굴형은 울퉁불퉁하고 이마에는 핏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듯이 영롱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꼭 담은 입술 등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의 인물일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도 사실적이고 정교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옷의 털의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세세하게 그렸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회화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종교화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반면 북유럽 회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신화보다는 주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비너스 그림 중 가장 유명합니다. 바다 거품 속에서 탄생해 조개껍질을 타고 키프로스 섬에 다다른 비너스의 탄생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리얼 1세는 농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로 그린 풍속화가입니다. 이탈리아 회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대각선 구도에 밝고 강한 색채는 농민들의 분주하고 유쾌한 결혼식 풍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와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는 이렇게 뚜렷이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의 차이만 있을 뿐 르네상스기 화가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로 미술사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